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이제 더위도 서서히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며칠 동안 잘 쉬었습니다. 오늘은 김영근 작가님의 단편 황금나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쪽방촌에 흘러든 노인들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인간미가 흐르는 이웃이 있으며 남녀간의 사랑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전히 따스한 이웃의 정리를 배반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황금나비 김영근. 쾅 미닫이 다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났다. 이어서 누군가 쿵쿵 2층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쩌벅쩌벅 작업화를 신고 방 앞을 요란하게 지나갔다. 계단 옆의 방이라 새벽이면 일나가는 사람들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매일 새벽 무료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 눈을 뜨자 서늘한 냉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스멀스멀 얼굴로 내려앉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벽 때문에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얇은 벽을 통해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시의 허리가 좀 나았나. 허리를 삐끗했다고 며칠 누워있더니 어제는 연장을 챙겨 방문 앞에 내어놓았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려는지 미닫이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자고 나면 허리가 괜찮아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던 그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담배를 권하자 평소에는 끊었다고 사양하던 그가 어제는 담배를 받아 피웠다. 연기를 길게 내뿜는 그의 눈가엔 걱정이 가득해 보이고 구부정한 허리가 더욱 굽어 보였다. 아들이 셋이라고 했는데 혼자 사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자식은 없는 것 같았다. 이런 나이에 막내라며 생활하는 그가 자신이 쓰기에도 빠듯할 터인데 간조를 받은 날에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자식이 없어 명절에는 쓸쓸하지만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이라고 매월 정부에서 돈이 나온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돈으로 숙식을 해결했대. 이 동네에는 나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았대. 소동이 지나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대. 온종일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창으로 멀리서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대. 초저녁부터 잠을 잤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찌뿌드드했다. 옆방에 가서 TV나 볼까. 안시는 자기가 없을 때도 들어가서 TV를 보라고 하지만 새벽부터 가기가 개면적었다. 급식소도 11시가 되어야 하니 지금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다리를 뻗으니 바닥이 냉랭해서 나무 속의 매미 유충처럼 몸을 웅크렸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정수가 일을 해달라던 부탁이 생각났다. 나이가 드니 어제 받은 전화도 깜빡하고 잊고 있었다. 몇 시지? 늦지 않았나? 머리맡의 사발 시계를 끌어당겼다. 야광 바늘은 6시 24분을 가리켰다. 지금 일어나면 시장에 들러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가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국밥 생각에 침이 고이고 나른했던 몸에 생기가 돌았다. 집에는 찬물밖에 나오지 않으니 지하철역 화장실로 가야지. 며칠 전부터 그곳에 더운 물이 나온다고 고 씨가 알려주었다. 두 손을 머리에 올려 기지개를 켜고 몸을 일으켰다. 좁은 골목길에 노란 은행잎이 구르고
거미줄같이 낮게 깔린 전선들이 바람에 출렁거렸대.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대. 이곳에서 여름의 더위도 견디기 힘들지만 겨울의 추위는 아주 잔인했대. 한두 차례 뼛속까지 쨍한 추위를 겪기 전에는 겨울의 끝을 볼 수가 없었대. 사방에 뽁뽁이를 붙여도 방에서 겨우내 두꺼운 잠바를 입고 지내야 한다. 작년에 입은 잠바의 손목 부분이 헤어져서 금년에는 오리털 잠바를 하나 사야 할 텐데 얼마나 하려나. 일요일에는 동묘 구제시장에 가서 찾아봐야지. 일당을 받으면 텔레비전도 장만해야지. 몇 개월째 이곳저곳 논동량 다니는 것도 조금 민망했다. 황학동에서 본 작은 텔레비전이 내 방에 적당했다. 낮은 지붕 사이로 하늘이 희붐하게 열리고 골목 끝으로 큰 길이 보였다. 그 앞에 새로 지은 높은 빌딩이 하늘을 가리고 서 있었다. 여기에 오면 나는 시간의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 들었다. 나지막한 집들이 벌집같이 다닥다닥한 쪽방촌과 높은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번화가는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골목을 나서면 수십 년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 나는 초라한 노인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큰 길에 다다르자 2층에 사는 고씨가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간혹 새벽에 정장 차림인 그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검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작고 하얀 얼굴과 호리호리한 몸매 때문에 안씨는 그가 순한 토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토끼보다는 담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화장지를 사오면 그는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한두 개를 빌려갔다. 빌려가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 행동보다는 그의 작고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담비는 순하고 귀여워 보여도 자기보다 더 큰 동물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와 단둘이 마주치는 것이 거북스러웠다. 속마음을 감추려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 이렇게 일찍 어디를 갔다 와? 노가다나 할까 하고 나갔는데 서너 명만 데려가고 바싹 났어. 나이가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리다. 작은 덩치의 그를 내가 책임자라도 뽑아가지 않을 것이다. 잡부일은 반반한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 추수가 끝나 수매를 마쳤을 텐데 돈이 안 오네. 그는 시골에 쌀농사가 많다고 여기저기 자랑을 했다. 사업 때문에 농사는 영농조합에 맡겼단다. 수매가 되어 돈이 오면 크게 한잔 사겠다고 말하며 늘 공수를 먹었다.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사업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씨는 담배를 달라고 손가락으로 담배 피우는 시늉을 했다. 그에게 담배 한 대를 건네주고 나도 한 대를 빼어 물었다. 불을 붙여 빨자 입안이 까칠까칠하여 담배 연기가 텁텁했다. 안씨는 그 형님은 미장 기술이 있으니 제일 먼저 뽑혀갔지. 어제 안씨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그가 일을 나가게 되어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어디를 가? 전에 일하던 곳에 금 가공하는 곳이라며 거기서 골드바도 만들어? 그런 건 큰 회사에서 만들고 내가 있던 회사는 돌반지 같은 거나 만들어. 그럼 구경 가면 안 돼? 오늘 김영 따라 가볼까? 그는 곧바로 따라 붙을 듯이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곳은 하루에 수천만 원어치의 금을 작업하는 곳이라 아무나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종아리에 붙은 거머리를 떼듯 딱 잘라야 한다. 나는 손을 내저으며 급히 말했대. 안 돼. 오늘 바쁜 일이 있나 봐. 그럼 다음에 갈때꼭 같이 가. 나는 들어가서 한 잠 더 자야지. 그리고 김영, 일당 받으면 한 잔 사. 그는 손을 흔들며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뿌연 담배 연기만 남았다. 다음에 보면 그는 언제 금세공 작업을 구경시켜 줄 건지, 언제 술을 살 건지 다그칠 것이다. 모처럼 일 나가는데 고씨를 만나다니 아침부터 기분이 찜찜했다. 종로 3가의 좁은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골목은 항상 어두컴컴하고 서늘했다. 골목의 중간에 있는 낡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가 문 앞에 있다고 정수에게 전화를 했다. 아저씨, 어서 오세요. 무거운 철문이 삐끗 소리를 내고 열리며 정수가 나를 맞이했다. 정수는 돌아가신 선대 사장의 사업을 이어받아 이곳을 운영했다. 윙 하고 그라인더가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멈추며 작업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다 아는 얼굴이지만 왠지 멋쩍어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갔다. 다들 잘 지냈어? 나는 어색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큰 소리로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정씨는 금거북, 문씨는 금골프공, 김여사와 손여사는 금돼지를 만들고 있었다. 정씨와 문씨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여사들은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순금으로 나비 브로치 만드는 일을 나에게 맡겼다. 한 돈짜리가 60개, 두 돈짜리가 30개로 꽤 많은 양이었다. 작업 지시를 받고 예전에 일하던 빈자리에 앉았다. 오랫동안 일하던 곳인데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어 그런지 몸이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다. 예전처럼 일하기 전에 피우던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작업장에서는 금연이었다. 나는 담배 생각을 누르고 김여사가 가져다 준 커피를 마셨다. 달달한 커피가 들어가서 나도 작업장의 분위기에 서서히 녹아들었다. 황금 나비는 오래전 연희 누나에게 주려고 내가 처음 만든 제품이었다. 나비는 쉴 때는 날개를 넓게 펴고 꿀을 빨 때는 날개를 세운다. 날개를 접고 펴는 것을 빠르게 반복하여 날아오려고 날개를 활짝 펴며 회전한다. 그 중에 날아올라 허공을 천천히 활공하는 호랑나비의 모양으로 모형을 조각했다. 그 모형으로 황금나비를 만들어 연희 누나에게 가져갔다. 황금나비를 받고 환하게 웃던 누나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고무틀에 녹인 왁스를 주입하고 그것이 굳은 후 모형을 분리했다. 가느다란 기둥에 매달린 파란색 날개를 조심해서 떼어냈다. 모형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날개 모형을 파란 고무 기둥에 하나씩 붙였다. 모형의 끝을 인두로 녹여 하늘을 향하는 나뭇가지처럼 위로 향하게 붙였다. 파란 고무 기둥에 모형을 붙이는 성형틀 작업을 이곳에서는 트리 작업이라고 한다. 아래 기둥까지 촘촘히 모형을 계속해서 붙이니 파란 모형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 주조 작업실에 가서 트리를 석고 틀에 넣고 석고를 물에 겨 빈 곳에 채웠다. 틀 안의 석고가 굳은 후 자연 건조되려면 약 1시간이 걸린다. 작업실로 돌아오니 여사들은 이미 퇴근했고 정씨와 문씨도 일을 마치고 작업대에 떨어진 금가루를 붓으로 끌어모으고 있었다. 여기서는 먼지도 버리지 않고 다시 녹여서 사용한다. 작업을 마친 정씨가 다가왔다.
옥인동에 가성비 좋은 고깃집이 있단다. 작업이 끝나는 날 소주 한 잔을 하자며 문 씨와 같이 퇴근했다. 정수는 오늘 만든 물건을 가지고 귀금속 상가로 갔다. 그가 작업장에 돌아와 석고틀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고운 건조기에 넣어야 일이 끝난다. 그곳에서 밤새 왁스는 흘러내리고 빈 공간이 생긴다. 내일 아침 그 공간으로 금물이 들어간다. 캐럿 열매 한 개의 무게는 0.2g이다. 이 무게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에서는 1캐럿이라고 한다. 어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캐럿 열매가 최대 24개라서 순금을 24K라 부른다. 순금은 잘 늘어나서 1g으로 3km 길이의 가는 선으로 뽑을 수 있고 잘 펴져서 사방 1m의 금박도 만들 수 있다. 나는 50년 동안 금으로 반지, 팔찌, 귀걸이 등 많은 장신구와 동물 모양의 소장품을 만들었다. 금과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이 꿈과 같이 흘러간 것 같았다. 이곳에서 보낸 세월을 되돌아보며 무료하게 앉아있으니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늘 힘쓰는 일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이 자꾸 몰려와 눈꺼풀을 덮었다. 예전에는 기술자가 며칠 동안 밀랍으로 조각해서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한 후 3D 프린트로 출력을 하여 밀랍 모형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여 왁스 모형을 만드는 데 반나절이면 가능하고 기술자가 만들지 못하던 작고 복잡한 모형도 쉽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은 소장용으로 동물 모양의 금보다 골드바를 선호한다. 골드바는 금괴를 녹여 막대 모양으로 하고 이것을 압축기로 눌러 압연 작업을 하여 정해진 두께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얇고 긴 금판을 절단한 후 인쇄하여 골드바를 만든다. 주로 한국조폐공사, 한국금그래소 등큰 회사에서 만든다. 3D 프린터에 밀려 모형을 만드는 일자리는 없어졌지만 세공하는 일은 그대로였다. 오랜 숙련이 필요한 정밀한 작업이라 아직 그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다 최근에는 세공사들이 노조에 가입한 후 정해진 시간만 일했다. 그래서 주문이 밀리면 간혹 퇴직한 나에게도 일감이 있었다. 오늘 작업한 석고틀을 정수에게 인계하고 작업장을 나왔다. 모처럼 일을 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아직까지 이곳에서는 쓸모가 있는 기술자로 취급되어 마음이 뿌듯했다. 가끔씩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도 상쾌하게 느껴졌다. 거리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가게들도 불을 환하게 밝혀 사람들을 유혹했다.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걷지만 나는 몇년 사이에 바뀐 거리를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대로변엔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가게들이 아직까지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큰 길을 건너자 연희 누나를 만난 골목이 나타났다. 벌써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골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골목의 입구에 서 있던 누나의 모습이 영화 속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나는 일이 늦게 끝나 9시가 넘은 시각에 새방으로 가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산이 없어 지름길인 골목길로 들어섰다. 평소에는 술집 여자들이 잡아끌어 다니지 않던 좁은 골목이었다. 골목 입구에 비닐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비스듬히 서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불량스럽게 보였다. 비가 오는데도 여사가 나와 있나? 나는 가던 길을 돌아 나왔다. 여사는 피우던 담배와 우산을 집어 던지고 달려와서 내 팔을 잡았다. 아저씨, 싸게 잘해드릴게. 한잔하고 가. 하고 귀에 소곤대며 사박그렸다.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역겹게 풍겼다. 나는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여사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밝은 길까지 질질 끌려오며 놓지를 않았다. 밝은 곳에 나오자 여사의 얼굴이 가까이에서 보였다. 마른 얼굴에 소승달 같은 눈매와 눈 밑에 커다란 점이 있는 여사였다. 눈매와 점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보았지? 주름살이 작을 그려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알아본 순간 나는 온몸이 감전된 것 같았다. 찌릿하고 전기가 등골을 타고 머리로 올라갔다. 연희 누나. 누나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어릴 적 생각이 날 때마다 항상 보고 싶던 누나였다. 나는 연희 누나를 부르고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 있었다. 연희, 연희라고? 여자는 잡았던 손을 놓고 중얼거렸다. 내 얼굴을 뚜렷이 쳐다보았다. 특히 눈썹 위에 길게 있는 상처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다. 옆 동네 아이들과 싸우다 이마가 찢어졌을 때 누나가 상처에 된장을 바른 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열바늘을 꿰매었다. 시간은 멈춘 듯 천천히 흘렀다. 내가 잘못 보았겠지? 설마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연희 누나겠어? 연희 누나와 헤어졌던 어린 시절이 착잡한 마음으로 성큼 다가왔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에 있던 보육원에서 살았다.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누나는 나보다 7살 위였다. 누나는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보육원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어린애를 돌보고 초등학생의 공부도 가르쳤다. 나는 누나와 함께하는 공부 시간이 좋았다. 학교에서 100점 받은 시험지를 내밀면 안아주는 누나의 몸에서 달콤한 복숭아 냄새가 났다. 누나의 품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다. 나는 누나가 엄마였으면 하고 생각했다. 6학년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 어린애들이 누나가 떠나갔다고 울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떠나간 형이 와서 누나를 데리고 갔단다. 우리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던 형이었다. 나는 출렁하고 가슴 속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연희 누나는 봄이면 마당 가득 과꽃을 심었다. 누나는 나비를 보려고 꽃을 심는다고 말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와서 쉬어갈 거라고 했다. 자주색 꽃이 만발했다. 나비는 오는데 누나는 오지 않았다. 가을이 되어 몇 송이만 남은 꽃 위에 커다란 호랑나비가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호랑나비는 날아올라 내 머리 위를 한 바퀴 돈 후 멀리 날아갔다. 쉬게 놔둘 걸. 누나가 나비로 변하여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영준이니? 여자는 피를 토하던 말을 뱉고 터벅터벅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연희 누나였다. 나는 심장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큰 대로를 벗어나 좁은 길로 접어들자 10여 미터 안쪽에 민속집이라는 동그란 간판이 보였다. 빈대떡집의 문을 열자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에 둥근 식탁이 4개씩 보였다. 손님들이 여러 명 있어 실내는 시끄러웠다. 안쪽의 테이블에서 큰 체격의 안씨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고씨와 이곳에서 한잔하기로 했다는데 고씨는 보이지 않았다. 고씨는
오는 중이야. 여기 처음이지? 꽃이 단골집이야. 두 사람은 이곳에 몇번온 적이 있는 것 같았다. 나를 빼고 둘만 언제 왔지?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뿐이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모든 생각을 지워버렸다. 혀 밑에 침이 저절로 고였다. 안시도 시장한 듯 먼저 시작하자며 빈대떡과 소주를 시켰다. 안시는 술이 당기는지 혼자 계속해서 마셨다. 술한 병을 거의 비웠을 때 문이 열리고 고씨가 들어왔다. 작은 체구의 여자가 쪼르르 따라 들어와 고씨 옆에 앉으며 눈인사를 했다. 고씨는 한 여사라고 여사를 나에게 소개했다. 여자는 캐럼한 얼굴에 동그란 눈이 귀여워 보였다. 고씨보다 어려 보였으나 눈가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동그란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마당에서 모이를 찾는 늙은 암탉처럼 보였다. 담비와 암탉,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었다. 담비에게 암탉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형님, 내일 일 안 가? 일주일 정도 가야 해. 좋은 일이 있어서 오라고 했어. 참, 오늘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했지? 이겨서 복직하게 됐대. 그래서 한잔 사는 거야. 안시의 큰아들이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어 소송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대. 요즘 그가 초조해하던 이유를 알것 같았대. 김씨도 혹시 소송권이 생기면 고씨와 상의해. 고씨가 변호사만큼 잘 알아. 나는 살면서 법원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가볍게 목을 끄덕였다. 안씨는 큰아들의 길었던 소송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다. 소송 이야기가 끝나자 여사는 왜 춤추러 안 오세요 하고 안씨에게 물었다. 안씨는 재주가 없어 포기했다고 큰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들은 안씨가 한 여사의 발을 밟은 얘기를 하며 즐겁게 웃었대. 나도 콜라텍에 한번 쫓아간 적이 있었대. 춤의 문외한인 내가 봐도 고씨는 춤을 잘 추었대. 날렵한 그와 춤을 추려고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대. 안씨는 춤을 잘 추지 못해도 호랍이라 그런지 그곳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았대. 나는 모르는 여자들과 섞이는 것이 쑥스러워 음료수만 마시고 먼저 나왔다. 여자가 암탉이라고 하면 큰 덩치의 안씨는 곰과 같았다. 나는 곰이 작은 암탉에 끌려 엉금엉금 춤추다 발을 밟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인형극에나 나올 장면이었다. 인형극에 출연할 곰 담비 암탉을 금으로 만들어 볼까? 우선 밀랍으로 모형을 만들어야지. 모형은 동물의 특징을 살려야 맛깔스러워진다. 곰은 웃으며 두 발로 서서 즐겁게 춤을 추는 모형을 만들어야지. 담비는 작은 다리로 서 있는 구경꾼이야. 암탉을 언제 잡아먹을까 하고 작은 눈으로 엿보는 담비로 만들어야 해. 암탉은 날개를 펴서 손을 대신해야지. 부리 부분은 어떻게 하지? 고개를 옆으로 돌릴까? 이때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 모형 만들기를 멈추었대. 소곤소곤 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고씨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대. 그리고 술한 잔을 단숨에 벌컥 들이켰대. 여자는 고씨가 다른 여자와 껴안고 춤췄다고 야단했다. 고씨는 앞으로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여자를 달랬다. 콜라텍에서는 남자 여사가 돌아가며 춤추는 게 아닌가? 왜 다른 여자와 춤을 못 추게 하지? 늙은 나이에 둘이 연애하나? 여자는 화가 안 풀리는지, 언니, 여기 뭐좀 전하나? 라고 주문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갔대. 한참 후 여자는 멋쩍게 웃으며
모둠손을 들고 돌아왔다. 주인 여자도 같이 따라와서 합석했다. 고씨는 두 여자에게 금세공하는 김사장이라고 나를 소개했다. 사장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이상해서 가볍게 목례만 했다. 요즘은 금에 투자해야 돈을 벌어 은행 이자는 연 3%도 안 되거든. 지금 금값은 연 10% 이상 올라 우리나라는 금에 부가세를 10% 붙여. 그래서 국제시세보다 비싼 거야. 부가세가 안 붙는 금을 사면 돈을 버는 거야. 덩어리 금을 사는 거예요? 그걸 골드바라고 해. 1kg짜리 골드바는 7천만 원이 넘어. 요즘 강남 사람들은 집에 골드바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 작은 것도 있어요. 골드바는 한 돈짜리부터 있어. 고 씨는 자기가 채굴하려는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지만 금은 안전한 실물 자산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금 투자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두 여자는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나는 몇십 년 동안 금을 다루었어도 금의 시세에는 눈이 어두웠고 관심도 없었다. 나한테 금은 반지나 귀걸이 등을 만드는 재료일 뿐이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노인에게도 활력을 주는 것 같았다. 어제 늦게 잠들었어도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옆방의 안씨도 깨워 시간에 늦지 않게 보내고 나도 일찍 작업장에 나왔다. 작업대 위에는 순금으로 된 노란색 트리 세 개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금으로 된 트리를 손에 잡으니 금속처럼 날카롭고 차갑지 않고 물렁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금속의 비릿한 냄새는 전혀 없고 달콤한 복숭아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트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모든 날개의 돌출 부분, 날개의 문양, 몸통의 머리 등을 꼼꼼히 보았다. 황금 기둥에 줄줄이 매달린 황금 날개들은 빨리 기둥에서 떼어달라는 것 같았다. 떼어내면 날개를 벌려기며 바로 날아오를 것 같았다. 트리에서 날개를 리프로 떼어냈다. 잘린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돌출 부분을 줄로 갈았다. 금은 잘 펴지고 잘 늘어나지만 힘을 주어 수십 번을 문질러야 원하는 면이 나왔다. 나비에서 중요한 부분인 날개의 유선형과 꼬리처럼 나온 부분이 살아야 멋진 나비가 된다. 나비가 작고 날개도 얇아서 조심스레 고운 사포를 수없이 움직여 날개 하나를 완성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던 부분이 몇 년 사이에 말랑해서 아팠다. 나는 할 수 없이 그곳에 테이프를 붙였다. 균형을 맞춰 양쪽 날개를 가스불로 녹여 붙였다. 바람을 타고 활공하는 나비의 모양을 만들었다. 저울의 무게를 재고 가는 금순을 잘라 정해진 무게를 맞추었다. 머리에 두 개의 구멍을 내고 금선을 밀어넣고 붙였다. 금선으로 더더미를 만들었다. 황금 나비를 고정시킨 나무에 대고 광세로 문질렀다. 쇠가 지나가는 곳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며 연희 누나에게 만들어준 황금 나비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 연희 누나는 골목 안의 술집에서 경자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다. 속칭 니나노집이라는 곳이었다. 다음날부터 일을 끝내고 집에 갈 때마다 매일 술집에 들렀다. 그러나 누나는 나를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했다. 내 옆에는 앉지도 않아 할 수 없이 막걸리를 혼자 마시고 집으로 갔다. 보름성도 되었을 때 주인 여자는 경자를 데리고 가려면 그녀의 빚을 갚으라고 했다. 경자는 빚이 계속 늘어 이곳에서도 계속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음 날 적금을 해약하고 모자라는 돈은 회사에서 빌려 누나의 빚을 갚아주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누나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 금은 다른 금속과 섞여도 순금으로 되돌릴 수 있다. 18K, 12K, 치과에서 수거한 금도 순금으로 다시 만든다. 합금을 50도의 왕수에 녹이면 금은 투명한 액체가 된다. 불순물을 그르고 여기에 아왕산 나트륨을 넣으면 금은 모래 모양으로 침전된다. 이것을 건조하고 불로 녹인 후 식히면 24K의 순금이 되는 것이다. 금은 다시 순수해지는데 연희 누나는 왜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 돌아올 수 없다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게 해야지. 반짝이는 황금 나비를 만들어 누나를 찾아갔다. 황금 나비를 받은 누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은 작은 화장품 가방과 커다란 비닐옷 가방이 전부였다. 내가 사는 곳으로 쫓아온 누나는 좁은 방에서 사온 술만 새벽까지 혼자 마셨다. 술기운에 떨어져 잠이 든 누나를 두고 나는 일을 나갔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누나는 끙끙 앓고 있었다. 열이 나서 몸이 펄펄 끓고 땀을 비오듯 흘렸다. 수건을 빨아다 이마 위에 올려 열을 내렸다. 약을 사다 먹였지만 바로 다 토해버렸다. 죽도 삼키지 못하고 물만 받아 먹었다. 누나는 몸도 마음도 모두 아픈 것 같았다. 열병에 걸린 듯 물만 먹으며 죽은 듯 잠만 잤다. 나흘 만에 정신을 차린 누나는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죽을 먹는 얼굴에서 예전의 누나의 모습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기력을 회복한 누나는 며칠 후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훌쩍 떠나갔다. 몇 달이 지나 연희 누나한테서 근황을 알리는 편지가 왔다. 충청도 작은 도시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단다. 쉬는 날 바로 누나를 찾아갔다. 작지만 넓은 꽃밭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채송화와 맨드라미 사이로 나비들이 놀고 있었다. 누나는 원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다. 가슴에 단 노란 나비 브로치가 반짝였고 환해진 얼굴은 온화하고 평화롭게 보였다. 이제 누나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누나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연희 누나의 기억을 더듬는 동안에도 손은 나비를 계속 만들었다. 금세공은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같은 동작을 무수히 반복하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그러나 작업한 위에 하나둘 쌓이는 나비를 보며 일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비들은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를 것 같았다. 빌딩 사이로 난 좁은 길로 발길을 꺾었다. 바로 어두운 골목길이 나타났다. 밝은 대로에서 어두운 길로 들었으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내가 사는 동네가 보였다.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쌀쌀한 바람 때문에 듬성듬성 켜진 가로등이 파랗게 떠는 것 같았다. 나비 브로치가 예쁘게 나왔다고 추가 주문이 들어와 사흘 동안 일을 더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저녁에는 정씨가 말한 옥인동의 고깃집으로 갔다. 정수가 수고했다며 직원을 다 데리고 가서 술을 사주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가 맛있어 자꾸 먹었더니 배가 더부룩했다. 한두 잔씩 받아 마신 소주도 취기가 올라왔다.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호흡은 목에 차듯 가빴다. 걷는 것도 힘들어 공터에 서서 잠시 쉬었다. 공터 앞의 가게에서 문이 열리고 안씨가 밖으로 나왔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하나씩 있던 구멍가게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오늘은 늦었네.
일 끝내고 고기 얻어먹고 왔어. 들어와. 고씨가 집에 내려간다고 해서 막걸리 한잔 먹는 중이야. 안씨를 따라 가게로 들어가자 초췌하게 보이는 고씨가 큰 트렁크를 옆에 끼고 앉아 있었대. 갑자기 집에는 왜?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 밤차로 내려가려고 못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고 가네. 어디가 아픈데? 고씨는 나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아무 대답도 없이 막걸리만 벌컥벌컥 들이켰대. 유방암 3기래. 암이 주위에 퍼져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한대. 안 씨가 대신해서 들은 얘기를 전했다. 고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술병을 바라보고 있었대. 식탁에는 빈 술병과 빈 접시뿐이었대. 나는 술과 번데기 통조림을 시키고 막걸리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난감할 뿐이었다. 안씨도 막걸리 병을 따서 고시의 잔을 채우고 아무 말이 없었다. 한동안 침묵만 길게 흘러갔다. 3년 전 시골의 작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연희 누나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폐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했으나 결국 석 달밖에 더 살지 못했다. 황금나비만 나에게 남겨놓고 누나는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지금 꽃씨도 그때 나와 같은 심정이겠지. 이제 슬슬 가야겠네. 밤차라며 한잔더 하고 기차에서 한잠 자. 나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곤란하여 빈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김씨, 돈 가진 거 있으면 며칠만 빌려줘. 내가 있는 거다 털고 모자라 주인한테 빌려서까지 맞추었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안씨가 일당 받은 돈을 빌려준 것 같았다. 돈을 받으면 흑손과 연장을 사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비는 되는데 암이면 잘 먹어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몸보신 시키려면 오늘 일이 끝나 돈을 받은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못 받았다고 잡아댈까 하고 망설였었다. 부인이 아프다는데 연희 누나도 내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몸이 종잇장처럼 말라 있었다. 주위에서는 항암에 좋다고 권하는 보약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것을 먹였으면 살수 있었을까? 겨울 잠바와 TV 살 돈인데 벼 수매한 돈이 곧 들어올 거야. 들어오는 대로 바로 송금해 줄게.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안씨와 나는 골목 어귀까지 고시를 배웅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니 공연히 눈물이 핑 돌았다. 고시는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연희 누나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암이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 그를 못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이 밤에 누구지? 일어나려 해도 술이 깨지 않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늦은 밤에 누구요? 문간방에 사는 주인 할머니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문좀 여세요. 경찰이라는 소리에 술이 확 깨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경찰이 무슨 일로 이 밤에 왔을까? 공공경찰서 형사과 김경사입니다. 이 집에 이영세라고 있지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여기 산다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아하, 꼬시인데 시골집에 간다고 어제 갔는데? 경위님, 이 새끼 냄새 맡고 튀었는데요. 할머니, 이 사람은 우리 관할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방을 보여주세요. 꽃 씨가 아니고 이 씨라니. 그 다음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다. 어제 돈을 빌려갔는데 사기꾼이라니.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한 걸 날리다니. 가슴이 쓰리도록 아팠다. 조금 남기고 빌려줄 걸 하고 후회도 되었다. 아내가 아프다고 사기를 치다니 그놈은 사람도 아니었다. 쾅 미닫이 다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났다. 이어서 쿵쿵 2층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계단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열둘 저벅저벅 방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요란했다. 새벽에 일 가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는데 잠결에 환청이 들리고 항상 새벽에 잠에서 깨었다. 며칠 전 동네에서 독거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되었다고 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그 후로 새벽에 잠에서 깰 때면 이유도 없이 서글퍼지고 저절로 눈물이 났다. 꽃이는 떠나기 전 한여사와 빈대떡집 주인에게 골드바를 싸게 사준다고 돈을 받았고 2층에서 살던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다. 2층 사람들은 결국 방세가 밀려 쪽방에서도 쫓겨났다. 그 방에는 아주머니들이 들어왔다. 여자들은 아침 늦게 일을 나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안 씨가 있던 방에 퇴역 상사 황 씨가 들어왔다. 낮에는 집에 나와 황 씨뿐인데 그는 나를 부하처럼 다루려고 해서 그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안 씨는 TV와 다른 연장을 나에게 맡기고 천안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내려갔고 나는 떨어진 잠바를 입고 겨울을 지냈다. 며칠 전 안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는 일 없이 집에 박혀 있어 살만 쪘단다. 낮에 아파트 주변을 걷지만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란다. 날이 풀리면 며칠 다녀가겠다고 했다. 고시는 주랭랑을 놓은 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밉던 고시도 시간이 지나니 한번 보고 싶었다. 담배를 달라든 고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안씨가 없으니 같이 어울릴 사람도 없어 나는 꼼짝 않고 방 안에서 번데기처럼 겨울을 버텼다. 한낮에도 춥고 길도 미끄러워 급식소와 구멍가게 갈 때만 밖으로 나갔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간다는데 할 일이 없는 나는 하루하루 넘쳐나는 시간을 보내기가 곤혹스러웠다. 조용한 새벽이면 시간이 아주 멈춘 것 같았다. 다만 작은 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와 벽을 울리는 황 씨의 코를 고는 소리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옆방에서 기척이라도 해야 TV를 볼 텐데 황 씨는 밤늦게까지 쏘다니다 점심때가 되어야 일어났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TV를 켜면 벽을 두드리고 야단을 했다. 그가 깨어날 때까지 번데기처럼 이불을 둘둘 말고 기다려야 한다. 몸은 탈피도 못한 번데기처럼 누워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황금나비가 된다. 연희 누나가 하늘 저편에 만든 꽃밭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있을까? 나는 황금나비가 되어 누나의 꽃밭으로 날아가는 꿈을 꾼다.